만리를 가니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발이 되기를 보자 노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어요. 날아다니는 새도 오기가 힘든 이곳을 너는 어떻게 왔느냐? 아버지의 병 고칠 약물을 떠가려고요. 발이 되기에 착한 마음씨를 한 노인은 저 고개만 넘으면 시약산이란다 하고 말해주었어요. 바리대기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고개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약물이 있는 산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등이 굽은 거인 총각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더래요. 너는 시약산 약물을 지키는 사람이여. 함부로 들어갈 수 없소. 아버지의 병이 위중하셔서 꼭 약물을 가져가야만 한답니다 하고 바리대기가 말하자, 그렇다면 나와 결혼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면 약물을 주겠소 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바리대기는 거인 총각과 결혼하여 아들 삼형제를 낳았지요. 그러고 나자 거인은 약속대로 바리대기를 약물이 나오는 곳으로 데려가더래요. 약물이 나오는 곳 주변에는 사람의 피를 살리는 피사리 꽃이랑 살을 살리는 살사리 꽃, 숨을 살리는 숨사리 꽃이 피어 있었어요. 거인은 그 꽃을 꺾어주면서 이 꽃들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꽃이니 가져가시오 하고 말했어요. 약물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세 방울씩만 떨어졌어요. 바리대기는 100일 동안 겨우 약물 한 병을 받아서 아들 셋과 함께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막 돌아가신 뒤였어요. 바리대기는 아버지의 몸에 피사리 꽃과 살사리 꽃, 숨사리 꽃을 문지르고 나서 약물을 입 안으로 흘려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났어요. 바리대기의 지극한 정성이 아버지를 살린 것입니다. 바리대기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별이 되었다고 해요.